안녕하십니까. 투스브레이커입니다. 컵. 오늘 금요일이라 일을 마치고 드디어 제 고향인 의정부로 이동하려고 지금 8시 반에 로거다 하우스를 나왔어요. 가는데 2시간만 걸렸는데 어떻게 하지? 도착하면 11시가 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주는 가야 돼요. 왜냐면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청주로 일을 하러 갈 것 같아요. 여기는 잔업이 너무 없어서 잔업이 좀 많다는 청주 하이닉스 노가다 현장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짐을 챙기러 가야 돼요. 제 친구 아소킹 고니도 먼저 도망가 버렸고 그래서 저는 돈을 따라서 돈만 주면 다 하는 용병처럼 청주 하이닉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 챙기러 의정부 가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동해 보겠습니다. 2시간만 걸려가지고 겨우 의정부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진짜. 눈앞에서 버스를 놓쳐가지고 비 맞으면서 거의 40분 동안 버스 기다렸는데 개지옥이에요 진짜. 바로 눈앞에서 떠나가는 버스 진짜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버스 잘 타서 나름 1시간 자면서 그렇게 의정부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만인 것 같은데? 아니 거의 2주? 되게 반갑네요. 가서 빨리 집밥 먹고 싶다. 현재 시각은 11시 40분입니다. 좀 밥을 먹기엔 늦은 시간인데 배가 좀 고파가지고 한번 그리운 집밥을 먹으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스브레이커입니다. 자, 드디어 집에 도착해서 그렇게 원하던 집밥을 먹게 됐는데 안에서 친형이 자고 있어서 지금 강아지 똥패드 옆에서 밥을 먹어야 돼요. 맛있네요. 자, 식단은 그냥 보통의 집밥이에요. 현미밥, 카레, 부침개, 그리고 김치, 그리고 부침개 뿌려 먹을 케첩까지. 자, 요렇게 야밤에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먹기 전에 아버지가 그 유튜브에 대한 거를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그런 거 해보면 어떠니? 그런 거 돈 잘 번다더라.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마디 했죠. 이미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하고 있다고? 너 50명은 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에이 그건 넘죠 말하니까 몇 명인지 그렇게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0명이나 되는 대인원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좀 했습니다. 되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대요. 야! 너 그럼 먹는 것도 찍냐? 이거 갖다 줘, 방으로 갖다 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뭔가 든든한 천군 만마를 얻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일단 식사를 하겠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요. 맨날 라면만 먹다가 이렇게 집밥 먹으니까 너무 좋네요. 와, 맛있다. 그리고 케찹. 자, 이렇게 케찹을 뿌려서 같이 부침개를 먹을게요. 간장이 없어서 일단 케찹을 대체할게요. 그리고 김치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라면을 진짜 매일같이 먹었는데 김치가 없어가지고 미쳤다. 집밥이 이렇게 맛있었다니. 카레에 밥을 말아가지고 같이 먹으려고 해요.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어. 예전에 노가다 있을 때는 한바식당이라 그래가지고 그 한바식당이 뭐냐면
노가다인들을 위한 그런 뷔페식 그런 식당이에요. 아, 근데 이번에 일하는 데는 그게 없어가지고, 아, 제대로 된 끼니를 챙겨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집밥 먹는데, 아, 너무 감격스럽네요. 너무 맛있다, 진짜. 자, 카레랑 김치랑. 아, 완전 꿀조합일 것 같은데요?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강아지 똥패드 옆에서 먹는데, 아, 진짜 맛있어요. 좀 서럽긴 한데, 아, 그래도 너무 감격스러워요. 맨날 라면만 먹다가 집밥이 이렇게 맛있게 입에 들어갈 줄이야.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리고 오는 길에 음료수를 하나 샀어요. 원 플러스 원. 두 개에 1200원, 하나에 600원 꼴. 오늘 불금인데 술 대신, 이렇게, 치얼스. 여기 알코올만 섞으면은 호로웨이 같은 그런 맛날것 같은데. 입맛이 저렴해진 건가? 잘 모르겠어요. 아, 2주 만에 정말 제대로 된 밥을 먹냐. 아, 너무 행복하다. 케첩 조금 더 뿌려서. 솔직히 집에서 백수 생활할 때는 집밥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거든요. 아, 근데 노가다하면서 라면만 먹으니까, 아, 이제 알겠네. 아, 너무 맛있어요. 아, 이거는 김치 냉장고예요.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다 좁잖아요.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 위에서 먹고 있어요. 이렇게 의정부 저희 집 도착하자마자 심야에 밥을 먹어봤는데, 아,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아, 너무 만족도가 컸어요. 자,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의정부 저희 집의 오물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